아파트 단지에서 처음으로 선거 유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친박 신당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친박 하시면은 친박정희, 친박근혜 정당임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극기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서울 광화문 이승만 광장, 시청 앞 박정희 광장, 서울역 광장에서 지난 3년 동안 탄핵 우여를 외쳤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문재인 좌빨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안보 상황의 위험, 경제 파탄의 문제,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왕따, 이 모든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2016년,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임기 1년 4년 반 4개월을 남겨놓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문재인 종북 더불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정권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 아래서 삶이 나아졌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퍼주는 예산 낭비, 올해 2020년은 무려 512조라는 수포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미 70조가량이 국채로 발행되는 적자 예산입니다. 더구나 전국적인 우한 폐렴 사태로 이제 1인당 100만원씩의 위로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의 낭비는 아마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자, 대구 애국시민 여러분, 수성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들어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탄핵의 죄역 중에 한 명이 이번 우리 수성갑 출마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가 낳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선거를 치르게 함으로써 문재인 좌파 정권을 불러들여서 대한민국 체제의 위험을 가져다 준 두 번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황금동 주민 여러분,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져온 기호 2번의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재인 운동권 정권의 주역으로서 4년 전 우리 수성 각 주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똘똘하게 보이는 야당 의원도 하나, 민주당 의원도 하나 키워주자면서 뽑았던 김부겸, 여러분 김부겸이 뽑아주고 4년이 지난 지금 대구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달라졌습니까? 전라도 광주 정치의식이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을 매일매일같이 망가뜨리고 있는 전국 운동권 정부는 이번에 반드시 아웃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김부겸이도 아웃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여투쟁하지 못하는 제2중대에 속하는 미통당 후보도 아웃시켜주십시오. 고스톱에서 1타임에 1타쌍피로 종북운동권과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배신 부역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마침
귀한 손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전국적인 아주 명 유튜버로서 또는 정치 논평가로서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고문이 저를 격려하러 내려오셨습니다. 특히 변희재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이른바 손석희가 들고 나온 태블릿 PC가 완전히 가짜이며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억울하게 1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확정을 잡아내고 태블릿 PC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초적인 무효를 주장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입니다. 우리 황금동 주민 여러분께 땅커TV 미디어워치 유튜브로서 유명한 변희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